배급증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길이는 어느 정도? 길이는 뭐 7피이겠으니까 잘 조절하실 때 길지 않게. 아, 네. 네, 왜냐면 2부에 또 인터뷰 순서가 있으니까요. 아, 캐릭터 소개만. 제가 그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뭐 못된 놈, 나쁜 놈, 한심한 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저희 장모님 역할 이상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혼잣말로 아휴 어쩌다 이렇게 성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캐릭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아마 성의 노예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네, 그런 팔불출 같은 캐릭터로 이진섭을 맡은 강서준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실제로 나중에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죠, 그죠? 네. 캐릭터는 꼭 오해하지 마시고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요, 경씨. 안녕하세요. 조화의 역할을 맡은 강수현입니다. 저희 옆에서 진섭이가 얘기해준 그 성의 노예 주인이셨는데, 네. 저 되게 아름다운 단어 많이 생각해왔는데, 그건 이제 다음 입으로 넘기고요. 제가 그 불의 여신, 진섭의 주인님, 네, 조화의 역할이고요. 욕심도 많고,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,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또 다른 영현님께서 신영씨. 네, 안녕하세요. 윤희연 역할을 맡은 신영입니다. 예은 캐릭터는요,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고, 좀 더 자주적이고 씩씩하게 이제 자기의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. 예, 아무튼 네, 그렇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자, 네. 세 번째 영한영 기자 우리 한영 씨. 네, 안녕하세요. 해피시스터즈에서 윤상현 역을 맡은 한영입니다. 제가 잘 안 떨거든요.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. 근데 윤상현 역은요, 사실 겉보기엔 좀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까보면 별게 없는 그런 캐릭터고요.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이 아이가 좀 바보 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나이는 사실 먹었는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윤상은이라는 캐릭터에 좀 많이 빠져들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질문 받아주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세란 역할을 맡은 허은정입니다. 네, 저의 역할은요, 일과 사랑을 완벽하게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고 허당기가 많은 그런 귀여운 남녀 캐릭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오재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 항상 무대 쓸 때마다 떨립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최재웅 성형외과,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을 맡았습니다. 친딸의 엄마와의 첫사랑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남자인데, 멋지게 보면 또 실제 인물은 인생 뭐 있습니까? 결혼, 계약 결혼 주창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인생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멋지게 한 인생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가슴이 따뜻한 남자 한 아이의 아빠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해피시스터즈에서 민영주 역할을 맡은 이시간이라고 합니다. 네, 되게 어렵네요. 어려운데 재벌 2세답지 않게 좀 근면 성실하고 건강한 청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진섭과는 좀 다르게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오직 그대만 스타일의 민영주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말씀은 사실 저희 스태프분께 주시고요. 스태프께 건네주시고 자, 이제는 마지막 이제 세러머니를 해야 될 텐데요. 자, 그동안 셀카를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네, 셀카의 다양한 각도를 네, 선보여주신 우리 반수영 씨께 네, 카메라를 드리고 마지막 세러머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.
현수막을 보시고 다 같이 보여주시죠. 네,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되고요. 네, V 깜찍하게 네, 한 분도 V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많은 네, 노력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 잘 나왔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일단 저희 해피 시스터즈 제작 발표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일단 그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해 주시고요. 네, 격려해 주십시오. 네, 해피 시스터즈 잘 부탁드립니다. 격려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무대 아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두 1부를 마쳤고요. 이제 잠시 후 무대 정리를 한 뒤에 5분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